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 TV입니다. 예, 오늘 어제 한학의 버스 운행회가 가지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고 스트레칭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치유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에 제가 생각나는 게, 야, 이 병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을까? 그 인간도 한 사람으로서 자연의 일부인데 과연 인간이 병이 났을 때 왜 병이 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치유의 원칙에서 가장 첫 번째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모든 이 뭐 치료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에 인간이 살고 있는데, 자연 이치에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이치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연의 순리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생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자고, 그래서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식으로 먹고 그리고 좋은 공기도 쐬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돈 벌려고 뭐 하면서 그렇게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다 접어버리고 자연의 힘에서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이 단순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데 그런데에 뭐 이 자연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데에서 먹고 자고 걷고 싸고 뭐 하고 이러는데 어떤 특별한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왜 암에 대해서는 막 뭐 P53 유전자가 어떻고 뭐 안에서는 뭐 어떻고 자 성분에서는 뭐 코이단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런 유튜브나 뭐 신문에서 책에서 막 강조를 하는데 굳이 저런 걸 내가 다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야 저거는 솔직히 한 얘기로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내 우리 먹고 자고 싸고 걷고 하는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집중을 하자. 우리 머리 아프게 저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첨단 과학이 필요 없다. 다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섭리대로 이게 살면은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첨단 과학이 없던 시절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요즘 들어서 그런 복잡한 것을 머리에 안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암 나은 사람들을 잘 보면은 시골에서 그 첨단 과학도 모르는 사람들, 시골 내려가서 참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건강 유지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치유는 지금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것을 의거지로 맞추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복잡해야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너들이 복잡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런 이 강의나 뭐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지금 13년째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오직 내 몸속에 있는 림프에 있던 간에 있던 암덩어리를 보고 그 암덩어리만 없애버리고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모든 집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 꼭 암덩어리 그게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목숨을 없애버린다든지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치료를 계속하고 방사선을 재고 항암제를 먹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료를 하다가 전체적인 기능을 하다가 제가 몸이 나빠졌더 오히려 더 나빠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기능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몸을 나아가지고 잘 10년, 20년,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의 눈앞에 큰 위협되지 않는 이 암덩어리를 없애려고 내가 배를 45cm를 가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 치료를 하고 그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혜의 원칙 중에 하나, 멀리 보고 전체적인 기능을 생각하면서 이런 앞으로의 치료나 아니면은 자연 치유의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세 번째 그렇게 했고, 또 이제 한 가지 네 번째 마지막은 행복해야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몸속에서 황산화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겁니까?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데, 단순히 고통받고 그러려고 시간 연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몸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 그걸로서 만족하는 것이지, 굳이 시간 연장만 해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은 고통 속에 살고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원칙은 행복해야 된다 이런 이 네 가지의 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치유든 뭐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거기에 대입을 시켜버려가지고 딱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 쉽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이 원칙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원칙을 정하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죠. 11년 정도 됐네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치료나 요법이나 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무엇을 먹을 것을 있다 그래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가지고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두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멀리 보고 전체의 몸의 기능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 네 번째는 행복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